이상엽 이사님이 생각하시는 오늘 시장의 키워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과연 어디에 주목을 하고 계실지 그 키워드부터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자, 이상엽 이사는 오늘 꿈의 배터리 땡땡땡이라는 키워드를 주셨습니다. 요즘 이상엽 이사님이 땡땡땡으로 계속 밀고 계신데, 자, 꿈의 배터리 뭐 약간 감은 옵니다. 요즘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 것이기도 한데, 자, 이 세 글자 땡땡땡 뭘까요? 네, 많은 분들이 눈치채셨을 텐데. 네. 네, 전고체입니다. 전고체 배터리. 네. 네, 전고체 배터리 정부에서도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어제 국가전략회의 제1차 회의가 열렸는데 그 4월 10일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딱 두 개의 섹터, 두 개의 산업, 반도체랑 2차 전지 관련돼서 우리 요 정말 중요하니까 이 두 섹터 국가전략회의 한번 해보자 라고 했는데 그게 어제 열렸었던 거죠. 근데 이 자리에서도 이제 정부가 이제 차세대 배터리, 그러니까 이제 전고체, LF 배터리 등 그쪽에다가 20조 원 투자한다는 예, 이제 코멘트가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그래도 2차 전지가 좀 쉬어갈 때 그래도 끝까지 조금 상대적으로 흐름이 좋았던 쪽이 이제 뭐 전고체 배터리 쪽이었는데 계속 관심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는 이제 세계 최초 이제 전기차 전고체 배터리 양산 기술을 확보하려고 하는데 이게 장점이 이제 안정성이 높고 이제 수명이 이제 오래 간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매우 높은 거죠. 기능이 너무 좋기 때문에 그래서 가격은 비싸서 나중에는 이제 비싼 전기차, 고급 전기차이자만 먼저 쓰일 것 같긴 하지만 그 이제 정부에서도 이제 뭐 투자세 공제율을 올려주고 또 인정 범위도 확대해주고 또 이제 적용 기간도 이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해준다고 하니까 기업들의 양산이 조금 앞당겨지는 것 같아요. 삼성 SDI가 전고체 배터리 양산을 2027년에 한다고 가장 빨리 이제 양산에 하겠다라고 했고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2030년 이후에나 상용화 가능할 거다라고 했는데 네. 정부에서 이렇게 지원해준다고 하니까 굉장히 앞당겼습니다. 그래서 무려 2026년으로 무려 거의 한 4년을 앞당겼다. 그래서 굉장히 뭐 유의미한 그런 수치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또 포스코랑 혼다가 이제 광범위한 협력을 했는데 그 두 업체 그룹도 보면은 이제 또 전고체 전지를 개발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협력한다고 했기 때문에 앞으로 전고체가 조금 뭐 너무 멀지 않게 그렇게 좀 시장에서는 좀 느껴질 수 있고 그래서 계속 관심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어쨌든 전고체 배터리 꿈의 배터리라고 불리고 정부에서도 우리나라에서도 강력하게 지원을 해주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2차 전지들이 오늘 전반적으로 다 어제 오늘 눌리는데 전고체 배터리 관련된 종목들은 힘이 살아 있습니다 아직. 자, 그럼 관련해서 종목들도 한번 선별을 해볼까요, 이사님? 어떤 종목 보고 계세요? 네, 두 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제 그냥 첫 번째로 이제 삼성 SDI를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네네. 삼성 SDI는 이제 삼성 SDI만이 아니고 이제 뭐 삼성전자 뭐 종합기술원이나 이제 삼성 그룹에서도 굉장히 열을 올리고 있죠. 그래서 연구 개발 그런 결과도 뭐 간간이 이제 확인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삼성 SDI가 상용화 스케줄이 가장 빨랐었던 만큼 관련돼서 좀 스케줄 일정을 좀 말씀을 드리면요. 올해 전고체 배터리 시제품 생산 시작할 거고요. 그리고 2년 후 2025년에 중대형 전고체 배터리 기술 개발 완료할 거고 27년에 전고체 배터리 대량 생산 한다는 이제 목표를 갖고 있고 그리고 전고체는 아마 뭐 지금 23년, 25년, 27년 이렇게 홀수회로 굉장히 뭐 중요한 스케줄을 말씀드렸는데 최근에 이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또 이제 정의선 현대차 회장 만났을 때도 이 둘이 공통적으로 얘기했던 게 그래 전고체 중요하다. 굉장히 공감했었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또 이슈가 될 만한 뉴스는 나올 수 있다는 점도 중요할 것 같고요. 뭐 실적 같은 경우는 1분기 좀 다소 부진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올해 이제 GM과 이제 팝자 외에도 뭐 추가적으로 이제 투자 소식도 들려올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기대감 유효할 것 같고 삼성 SDI가 올해 들어서 외국인이 순매수 1위 한 기업이 이제 삼성전자인데 삼성 SDI를 외국인이 올해 들어서 두 번째로 가장 많이 사고 있는 기업이다라는 것도 거의 한 1조 원 사고 있죠. 참고하시면 좋겠고 외국인이 관심 많다. 두 번째는 시가총액이 좀 작은 부분이지만 덕산 테코피아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참 소재 성장성이 참 큰 것 같아요. 이제 뭐 반도체 소재도 그렇고요. 디스플레이 OLED 쪽도 그렇고요. 그리고 플러스 마지막으로 2차 전지 소재에서도 이제 성장성을 좀 계속 관심이 필요할 것 같은데
정보채 쪽에서는 어떤 기업을 볼 수 있냐면 이제 3년 전에 인수한 기업이 있거든요. 2020년에 세븐킹 에너지라고 지금 현재 지분 한 68% 보유하고 있는데 이 기업이 이제 전고체 이제 배터리나 뭐 세라믹이나 유기 2차 전지를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네. 3년 전에 인수한 다음에 전고체 개발하면서 이쪽 진출한 부분이 있는 거고 그리고 또 2차 전지 쪽에서 전고체 이제 이슈만 있는 게 아니고 네, LFP 배터리와도 연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초에는 LFP 배터리에 사용되는 전해액 첨가제 생산 공장을 신설을 했는데 LFP 배터리 정부에서도 굉장히 관심이 많죠. 그래서 정부와 또 배터리 3사가 이제 LFP 배터리 개발 500억 투자한다는 이제 소식도 전해졌었고 이제 LFP 배터리가 이제 향후에 이제 뭐 범용 배터리가 될 거고 이제 전기차 침투율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자동차 가격 전기차 가격 인하해야 될 거고 그러면 배터리 싸게 해야 되기 때문에 LFP 배터리는 정말 중요해질 거고 그래서 네. 좀 살펴보니까요 2025년에 글로벌 배터리 양극재 이제 사용되는 전망을 보니까 지금 많이 사용하고 있는 하이니켈 삼원계 배터리보다 2025년에 가면은 LFP 배터리 양극재를 더 많이 쓸 거다라는 전망도 있으면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실적도 괜찮습니다. 올해 매출과 영업이익이 각각 전년 대비해서 17.5%, 29.5% 네.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 점도 봤을 때 그리고 최근의 흐름도 상대적으로 다른 기업들보다 흐름이 좋은 것을 감안한다면은 이와 같은 모멘텀들이 좀 주가에 뭐 반영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계속 관심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전고체 배터리 관련해서 두 종목을 이상엽 이사께서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대형주 중에 삼성 SDI, 중소형주 중에 하나, 덕산 테코피아 전고체뿐만 아니라 LFP 쪽에서도 역시 모멘텀 받을 수 있는 종목으로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꿈의 배터리, 전고체 배터리 관련된 키워드 저희가 길건우 대표께도 공유를 해드렸죠. 자, 이 보시고 어떤 종목을 좀 고르셨어요? 저는 이제 전고체 관련해서 사실은 삼성 SDI가 이제 첫 발을 띄었고 아마 양산도 제일 빨라졌었는데 지금 정부에서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다른 셀 업체들도 사실은 뭐 이렇게 파일럿 라인이라고 저희가 얘기하잖아요. 삼성에서는 지금 S라인이라고 얘기하는데 네. 이 라인을 점점 구축을 더 빨리 할 것 같아요. 결론은 이 라인에 들어가는 장비를 누가 공급하느냐가 저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네. 될 것 같은데 전극 공정에 장비 공급하는 데가 CIS입니다. CIS. 네, 그럼 저는 CIS 굉장히 좋게 보고 있고요. 근데 CIS 같은 경우에는 이 전고체 배터리 장비 관련한 것들도 있지만 지금 북미 쪽에 셀 3사들이 지금 공장을 다 짓고 있잖아요. 그쵸. 결론은 올해부터 내년까지 현재 공장 기준으로만 해도 수주가 끊이지 않고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근데 이제 CIS 같은 경우에는 LG 엔솔이랑 그다음에 삼성 SDI랑 이쪽에 전국 공정을 납품하는 것을 담당을 하고 있고요. 네. 근데 전국 공정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저는 이 장비 내에서는 조금 순환매가 돌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서 뭐 쭉 한번 훑어보자면 노칭 공정에는 유일 에너테크 있고요. 그다음에 웰딩이랑 포장하는 거는 하나 기술이 있고요. 그다음에 프레싱은 일신 오토클레이브 있습니다. 그다음에 충방전기는 갑진 이렇게 있는데 뭐 이런 관련해서 장비 업체들도 사실은 충분히 안에서 순환매가 돌 수 있으니까 체크하셨다가 주가 흐름들 한번 뭐 잘 따라보고 따라붙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CIS까지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2차 전지 관련돼가지고 전고체 배터리 쪽은 여전히 좀 힘이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럴 때 조금 더 좋은 종목들을 골라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럼 마지막으로 이상엽 이사님께 한마디 질문을 드리면 자, 오늘 어쨌든 어제 오늘 2차 전지 소재주들 그동안 너무 뜨거웠던 것들이 식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히려 전고체나 오늘 말씀해 주신 이쪽은 좀 살펴봐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2차 전지 관련 다른 세분화했을 때 어느 쪽을 좀 주목해서 다시 좀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최근에 좀 하락폭이 크긴 뭐 이렇게 좀 이제 변동성이 크긴 한데 네. 이제 전고체랑 LFP 배터리는 정부에서도 이제 국가 전략 회의 1차 회의에서도 이제 차세대 배터리에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투자할 거고 한번 세계 최초로 양산 시작해 보자라고 했기 때문에 네. 이쪽 두 섹터 관심 필요할 것 같고 기업도 뭐 한두 개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기업이 있기 때문에 네. 함께 상승할 때 동반 상승도 지금은 당장 아니지만 그래서 또 시장이 또 안정을 찾고 상승할 때는 함께 움직일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전고체와 LFP 배터리 쪽은 계속 좀 관심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